이번 주제는 타입입니다. 타입과 타입 클래스예요. 타입은 뭐냐니까, 여기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카우라고 적혀 있죠. 얘는 이제 소라고 하는 타입이에요. 그렇죠? 소라고 하는 타입인데, 소 중에는 이렇게 젖소도 있고, 그리고 한우도 있고, 물소도 있고, 들소도 있죠. 소들이 종류가 여러 개 있잖아요. 들소나 물소나 젖소나 어떤 소든 간에 소들은 다 그냥 그러한 소들은 소라고 하는 타입 클래스에 속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정리를 합시다.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헤스켈에서 쓰는 이 타입이라고 하는 말, 클래스라고 하는 말이 OP, 자바스크립트 이런 데서 쓰는 말하고 좀 달라요, 의미가. 그래서 다시, 자, 우리 집에서 기르는 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 소는 그냥 어떤 소 하나의 개체이고 특정한 소예요. 우리 집에서 기르는 소. 그죠? 근데 그 소가 한우란 말이에요. 한우. 한우이고. 그리고 또 소들 중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젖소도 있어요. 그죠? 그럼 젖소도 하나의 소의 타입이에요. 한우도 소의 타입이고. 그죠? 그리고 들소나 물소도 소의 타입이고. 그럼 소라고 하는 건 뭐죠? 소라고 하는 것은 들소, 물소 등등의 타입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의 경우도 얼룩말이 있고 조랑말이 있고 그리고 또 무슨 말이 있나요? 하여튼 다양한 종류의 말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얼룩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말의 타입입니다. 조랑말도 말의 타입이고 제주도에서 기르는 제주말도 말의 타입이에요. 근데 제주말, 조랑말, 얼룩말 다 합치면은 그거는 말이라고 하는 타입 클래스에 소속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은 오시죠? 그래서 타입을 보는 방식은 이렇게 컬론에다가 T입니다. 컬론 T 해서 이 A는 어떤 타입이냐 물어보면 A는 캐릭터 타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콜론 두 개가 연속되어 있는 것은 is type of 입니다. 그러니까 is type of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 콜론 두 개가 연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캐릭터라고 하는 타입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true는 어디에 속하느냐니까 bull 돼 있죠. bull은 불림에 속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hello는 캐릭터는 캐릭터인데 그냥 캐릭터가 아니라 이렇게 앵글드 브라켓으로 쌓여져 있어요. 캐릭터의 리스트에 속한단 말이에요. 캐릭터의 리스트가 다른 언어에서는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쌓여 있는 거는 뭐죠? 이건 투플이잖아요. 투플. 그죠? 투플이라는 타입은 따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가로 열고 앞에 거는 불림이고 뒤에 있는 것은 캐릭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4 equal 5다. 이거는 뭐죠? 이거는 뭘 같아요? 이거는 익스프레션에서 결과값이 딱 나오게 됩니다. 참 아니면 거짓이에요. 그죠? 참 아니면 거짓이 나오는데 지금은 거짓이죠. 이 거짓이라고 하는 false가 나왔잖아요. 이 false는 어디에 속하나요? false는 불림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4 equal 5라고 하는 이 문장. 그죠? 이 문장은 불림에 속하는 타입이다. 불림 타입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불린에 속하는 타입이 아니라 불린 타입에 속한다는 말이죠. 그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펑션을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펑션 시그너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remove non-upper class라고 하는 펑션은 어떤 타입에 속하느냐니까 캐릭터 리스트를 받아서 캐릭터 리스트를 리턴하는 펑션이다 이 말이에요. 요 화살표는 리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 인풋, 아웃풋. 캐릭터 리스트를 받아서 캐릭터 리스트를 리턴 아웃풋하는 그러한 펑션 타입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펑션 타입에 속한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의 타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remove non-upper list 해서 이제 이렇게 속한다는 펑션을 정의하는 문장이고 그리고 시그너처로 연속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위에는 타입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 그죠? 밑에 있는 것이 이 펑션의 시그너처로서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ST라고 하는 걸 받았단 말이죠. 이 ST는 이거란 말이에요. 캐릭터 스트링이란 말이죠. 그죠? 받았어.
그런 다음에 아웃풋으로서 요걸 내놓는 거예요. 아웃풋이 요거예요. C. 그죠? 요건 역시도 뭐란 말이에요? 이건 역시도 캐릭터 스트링으로 아웃풋 한단 말이죠. 왜냐니까 요 스트링 요 앵글드 브라켓. 그죠? 앵글드 브라켓에 쌓여 있잖아요. 캐릭터가 앵글드 브라켓에 쌓여 있는 것이 요거예요. 캐릭터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익스프레션이죠. 펑션 익스프레션.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거, 수학 시간에도 공부했던 거, 초급 4년차 알지브라에서 공부했던 그 익스프레션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자, ST에서 C로서 하나씩 넘겨주는 거였죠. 어떤 건지 기억나시죠? 저 리스트에서 하나씩 땅땅 뽑아서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식, 프레디킷이 있습니다. 뭔가 있나요? C가 이러한 대문자에 속한다. 저 대문자, 요 A부터 Z까지의 대문자, 그죠? 요 리스트, 여기에 엘리먼트, 속하는 원소이다 라고 하는 프레디킷이 있죠. 요게 참이 되면은 그 녀석은 요 C에 대해서 요것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속하는 C들이 쭉 모여서 요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죠? 요 구성들 잘 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지겠지만은 자세히 보고 여러 번 보다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수학 시간에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중학교 과정 1년차, 초등학교 4년차, 3년차 수업에서 다 공부했던 그 내용들이죠. 그죠? 그래서 해스컬이라고 하는 언어는 수학과 가장 가까운, 가장 수학적으로 표현되어진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자, 이번에는 뭐로 되어있나요? add3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얘는 펑션 타입이다 라는 거예요. 펑션 타입. 이게 펑션 타입이라는 거 어떻게 하나요? 괄호,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죠?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가 세 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인티즈를 받고, 그죠? 그런 다음에 또 인티즈를 받고, 그죠? 또다시 그런 다음에 인티즈를 또 받고 세 번을 받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티즈를 리턴한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있는 요 녀석이 리턴 값이고 앞에 있는 거는 다 인풋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x, y, z를 받아서 x 더하기 y 더하기 z 한단 말이죠.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 하는 결과값은 뭐예요? 결과값이 요 녀석이 요 인트란 말입니다. 그죠? 이 x는 뭐죠? 이 x는 여기 위에 있는 이 인트가 되고 이 y는 여기 있는 이 녀석이고 z는 여기 있는 이 녀석이에요. 그러면은 쉽게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헷갈리게 표현을 했느냐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게 이 해스컬이라고 하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아주 핵심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또 이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밑에 있는 거 볼까요? 자,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러한 펑션인 타입에 속한다 말이에요. 이 펑션은 이러한 타입의 펑션이다 하는 거죠. 인티저를 받아서 인티저를 리턴하는 펑션 타입이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n을 받는다 그러면은 product 1부터 n, 그죠? 그리고 팩토리얼 50하면 어떻게 되나요? 1 곱하기 2 곱하기 쭉 해서 50. 그죠? 그럼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큰 값이 나오죠. 그죠? 마찬가지 플롯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circumference라고 하는 펑션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펑션입니다. 어떤 펑션이냐니까 이게 펑션이라는 거죠. 그죠? 이걸로 봐서 우리 펑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이러한 형태의 펑션 타입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체 의미가 is type of입니다. 그죠? 어떤 펑션이냐니까 플롯을 받아서 플롯을 리턴하는 펑션 타입이고 구체적으로는 r을 받은 다음에 이게 플롯이란 말이죠. 이게 여기 있는 플롯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플롯이 뭐예요? 그거는 요거예요. 리턴되는 값. 그래서 circumference 4.0 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double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double 타입입니다. 이번에는 circumference에다가 이 single quote 하나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다른 이름이 되었죠. 이러한 펑션. 이것은 펑션입니다. 어떤 펑션이라는 걸 이걸로 알 수 있죠? 펑션 타입에 속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double을 받아서 double을 리턴하는 그러한 펑션 타입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는단 말이죠. 플롯과 타블은 이렇게 소수점 아래의 숫자가 달라요. 그죠? 이렇게 타블이 두 배나 더, 두 배 이상 더 정확도를 주는 거죠. 정밀한 측정하는 수치죠.